안녕하세요. 마리맘 목상 정원입니다. 오늘은 아주 바쁜 날이네요. 아주 그냥 병원, 이 병원, 저 병원 투어를 하고 이과, 저과 가서 하루 온종일. 참, 우리,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병원이 복잡하고 북적북적거리겠죠? 오늘 춘천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. 많은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 비가 내려서 제라들을 다 이렇게 마루에서 기퉁이로 내놨답니다. 예쁜 제라들, 삽목 제라들도 너무 잘 있고요. 예쁘죠? 제 눈에 예쁘더라도 여러분 눈에는 안 예쁠 수 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. 아하,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번 나와라. 나와라. 이거를 5,000원씩에 두 개를 사봤어요. 근데, 의외로 엄청 생각보다 충분히 목대 있는 애들 심으면 엄청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이거를 호다용님 내서 5,000원씩 먼저 두 개를 주고 샀다가, 목마가렛 두 개를, 이거 보세요. 여기 롱분에다 심어놨더니 이렇게 예쁘더라고요. 목대 키우기도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다육이 이렇게 수영 긴 애들을 심어보려고 그냥 아싸라게 10개를 주문했어요. 그랬더니 그 승인 이벤트 하실 때 그 물건 주문하신 분들 이거 견석을 주셨나봐요. 저도 따라왔네요. 여기다 이제 뭘 심을까? 뭘 넣어줄까? 어떤 거를 넣어줄까? 고민이 되지만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이제 어울린 애들을 찾아봐야 되겠죠? 근데 이 시기에 자꾸 다육이를 건들기에는 무서워서 어쩌면 요 아이들 그대로 덮었다가 가을에 분갈이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, 잘못 건드렸다가 죽일까봐요. 그리고 여기 디스텅선 이 제라늄은 정말 겨울에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잎사귀가 손바닥만 하시겠어요. 원래 이렇게 크나 그랬더니 빛 보면서 이렇게 밖에서 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잎사귀 잎사귀를 줄이면서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이 참 궁금해요. 핑크 꽃이라고는 적혀 있었는데 너무 이 선명한 이것들 선들이 너무 아름답죠, 그죠? 꽃보다 예쁜 잎사귀 같아요. 그리고 해피소우 이 아이도 마찬가지요. 이거는 잎장 자체가 너무 예뻐서 뭐 어떤 꽃이 피더라도 이것으로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, 그죠?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애 같기는 한데, 이것도 이제 번식을 많이 시켜보겠습니다. 이제 요것들을 어디에다 심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, 오늘은 요 아이들은 여기까지 자랑하고 끝낼게요. 언박싱 다 꺼내보지 않아도 다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